멋지게 눈밭을 미끄러지는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굿자! 와우, 와우. 야, 어우, 무서운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우, 어, 야, 와우.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미끄럼틀이었습니다. 와, 야, 어우. 하이파이브. 와, I did. Was that fun? Yeah, it was very fun. Want to go again? Well, yeah, I can do that more. Okay. Okay. 지금은 눈에 덮여 있지만 이곳에는 크레이터 레이크의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식물이나 야생 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 많은 마운틴 햄록이라는 나무는 키가 20m씩 자라기도 하는데 겨울에는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Do you see this tree here? Yeah. So this tree looks like it's only 6 feet tall. Mm-hmm. But it actually goes under the snow. Okay. This tree could be 30 feet tall. Yeah. Uh-huh. So in the winter, all of our small trees get completely flattened and buried under the snow. 나무가 유연하고 튼튼한 건 강력한 태풍이나 눈에도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We won. We won. I see. 우리나라에는 사실 마운틴 햄락은 없고 이와 유사한 나무가 이제 설악산이나 또는 그 지리산 높은 고지에 있는 나무들로서 눈이 쌓여서 이렇게 누워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눈잣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눈잣나무가 있지만 여기는 이 마운틴 햄락이 정상부에 있네요. 8월쯤 되어야 눈이 녹는데 다시 8월 말이 되면 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내리는 눈은 크레이터 레이크를 유지하는 수원이라고 합니다. 크레이터 레이크. Yeah, it's beautiful. That's very beautiful. Yeah. 눈앞에 펼쳐진 크레이터 레이크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약 7,700년 전 높이 3,700m의 마자마산이 폭발하면서 분화구가 생겼고 그곳에 물이 고이면서 형성된 칼데라호인데요. 지름은 10km나 되고 수심도 무려 593m나 되는 깊은 호수입니다. And Wizard Island is about 2 miles from here to the island. Some people think the island is the top of the mountain from when it collapsed, but no. Okay. The island is a new volcano that erupted up through the waters of the lake. So it's a volcano inside a volcano. 마법사의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마법사의 섬이라 불리우는데요. 섬의 높이는 수면에서 233m로 여름에만 보트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 호수물이 검게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제가 그 한 7년 전에 왔을 때는 6월 중순에 왔었습니다. 그때는 옆에 눈은 쌓여 있었지만 날씨는 굉장히 맑았고 그리고 물 색깔은 완전히 비치 색깔이야. 그때 상당히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In the winter and spring, there's a lot of snow, which is good and bad. Okay. It's bad because you can't drive your car around the lake, but it's good because you can enjoy the peace and quiet. There are very few people here. I see. So you can put snowshoes on, go explore, and be in the wilderness. 물빛이 워낙 푸르고 맑아 호수의 별명이 사파이어라는데요. 미국 원주민들은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되는 신성한 호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후 변화의 위험에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For the last 80 years,
the weather here has been getting warmer and warmer, and the snow has been going down. So we think that climate change is happening here. But this year we have a lot of snow. Okay. 청정의 크레이터 레이크에도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어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건 역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바크비들이라고 하는 그 나무 존벌레인데 그 존벌레는 나무가 서식하는 곳은 웬만하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나무 존벌레는 그 좀 더 이렇게 낮은 지역에서 서식하는데 지금 이 지역이 고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원래 낮아서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기후 변화로 이 지역이 점점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 서식지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와져서 그 나무를 공격하게 되고 그 나무가 그 피해로 죽게 되는 것이죠.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뜨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언젠가 자연은 아름다운 빛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레이터 레이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동시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크레이터 레이크에서 내려와 캐스케이드 산맥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의 경계인 콜롬비아 강가의 캐스케이드 록스로 향합니다. 오리건이라는 말은 미국 원주민들의 말로 콜롬비아 강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콜롬비아 강은 오리건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시작해 미국 서북부를 서남쪽으로 흘러가는 콜롬비아 강은 길이가 1953km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태평양으로 흐르는 최대의 강으로 계곡을 따라 흐르는 풍경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인데요. 그곳의 작은 마을 캐스케이드 록스가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있어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Hello. Hi, you guys are fishing here? Yeah. Ah, I see. I got a shad. Got away from somebody. He's got two hooks in him. Oh. 아, 예. 쉐드라고 하는 물고기. 수심도 깊고 물살도 빨라 여러 종류의 어종이 살지만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연어라고 합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연어 낚시의 제철이라는데요. 이분들은 여름에는 연어 낚시를 가을과 겨울에는 사냥을 업으로 하는 미국 원주민입니다. He's out. Oh, okay. So he's already out. He's out. He's out. Salmon. 엄청난 크기의 그야말로 월척입니다. Yeah. 우와. 어, 살아있어. 이야. It's a big fish. 이곳에서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Well, yeah, if you're enrolled with one of the four tribes, the Yakima and the tribes, yeah. Just the Native Americans. Yeah. How about the other Americans? No. No. Yeah, Native people only.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은 서부 개척 시대에 이주해 온 사람들 때문에 살 곳을 잃고 쫓겨나